한 시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66페이지. 자, 매매 교환. 다음 주 수업도 해야 되잖아. 다 다음 주지. 자, 260페이지. 더 하고 싶으신 분은 남으셔서 공부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260페이지 1번 매매 일방이약 들어갈게요. 자, 일방이약은 이약완결권을 한쪽만이 가졌기 때문에 일방이약이고 양쪽이 가지면 쌍방이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방이약을 순간 착각하면 자꾸 단독행위로 착각할 수가 있어. 왜?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에? 아니에요. 일방이약은 뭐다? 계약이야, 계약. 1. 매매 일방이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맞죠? 채권 발생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이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한 본계약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 그죠? 현재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지. 그죠? 그럼 예약 완결권 머는 날 행사하면 매매가 형성돼요. 매매가 된 다음에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등청 가지고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예약 완결권 제척 기간이란 말 났죠. 지난 후 상대방의 예약 목적 부동산을 뭐 받았다? 인도 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제척이야. 제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척은 도끼 척이야. 도끼로 찍어서 뭐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얄짤 없음. 네? 바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랑 같이 기억해. 2편. 물권. 예? 채권. 있죠? 등기 청구권 있어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일방 이약에서는 이약 완결권 있잖아요? 일방 이약에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형성권은 소멸 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등기 청구권하고 예약 완결권이 있는데 10년 동안 왼쪽 오른쪽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현재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등기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죠?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건 생일까 살까 하는 얘기예요. 그 등기청구 나오면 그냥 모를 땐 그냥 살리고 죽이지 마세요. 자, 애완결권은 형성권은 맞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뭐야 이거는? 생이다 사다 그러면 이 제척기간 글자를 보면 척이 도끼척이니까 제척기간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야. 현재 뭐하고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해제권도 형성권이다. 그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해제권은 그 반대되는 걸 얘기란 말이야.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작년초도 가서 뭐 할 수 있어? 답이 아니더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 그럼 형성권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말이야. 형성권은 뭐라고요? 제척기간이야. 취소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항소권이죠? 근데 취소권 가면 146조가 있었어.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취소권 소멸해가지고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안 물어봤어 그냥. X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이란 말이야. 가끔 물어줘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나. 거기 3년 10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기준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10년. 자, 무능력자로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자를 146 대입하면 어떻게 돼? 무능력자가 한 계약은 무능력자가 무능력 상태 기준 3년, 능력자 된 날로부터 3년.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됐어요? 사기로 갖다 대입하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강박으로 뒤집어 놓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착오로 대입하게 되면. 네. 아셨습니까? 그러면 146조 3년 10년 있잖아. 이게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어떻게 공부한다? 무엇이 아니고. 그 판례 태도가 이렇게 있어. 그 같이 묶어, 이거. 예약 완결권, 형성권 종류 세 가지 있잖아. 예? 무슨 권? 예약 완결권, 해제권, 취소권. 특히 이건 조문이 있잖아. 그 3년,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 자, 그래서 1번에 4번은 등기 청구권,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다시 해제권, 그 다음 뭐예요? 취소권. 그렇게 해서 한번 형성권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267페이지 3번 민법상 매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매매 당사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두 번째, 매매 목적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 자, 아무 말도 없죠? 그러면 선악불문 부분별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전부가 타인 것,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일 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X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내려오죠? 그래서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두 가지겠지. 이렇게 이게 선의 문제가 아니고 악의 매수인 표 그린 거야. 선의는 X란 말은 없어. 에? 근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딱 있잖아.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럼 요거는 권리 전부가 타인 것 이전해주지 못하면 악의 매수인은 이게 계약 해제. 나 뭐라 할 수 없다는 거. 앞에 건 대금 감액.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이전해주지 못하면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할 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번 했고요. 자, 세 번째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을 알지 못한 때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견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용익적 권리 제한이야. 이제 이거 벗어난 거지 이거.
용익적 권리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죠? 모르고 계약했으면 담보 책임 들어가지만, 알고 들어갈 때는 분명히 대금 조절하고 샀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네 번째,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점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지급했으면 매수인 것. 다음에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이게 주로 경매입니다. 행사로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은 뭐한 때? 이런 때 매수인은 계약을 뭐요? 해제할 수 있다. 특히 3번과 5번. 3번은 용익적 권리 제한. 용익적 권리 제한. 이때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돼. 근데 5번은 뭐죠?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있죠. 이때 매수인은 뭐다? 선의 악의 불문. 아까 여러분들 제3취득자 있었지?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샀어. 예? 그래서 그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 저당권을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도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금 좀 넉넉히 주시면 내가 돈 받아서 뭐 하겠다? 말소하겠다고 돈을 줬는데 말소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당권이 뭐가 됐어? 실행됐어요. 매수인이 알았으면 몰라서 처음에 알았잖아. 그래도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묻지 않고? 선의 악의 묻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은 선의인 경우만 하고 악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완벽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이제 익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권리 문제 가지고 틀릴 이유가 없어. 담보 책임. 한 문제 꼭 나올 것이다. 다음 26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계약금 얘기입니다. 계약금. 자, 6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수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1알에 해당하는 금전을 모하면서 수선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 뭐예요?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뭐한다? 몰취한다는 문언으로 약정했다. 이 경우에 관한 진술 중 틀린 것입니다. 그럼 거기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특약이요? 그럼 이제 위약금이 뭐냐? 자, 위약금 할 때 볼게요. 계약금을 지급했어. 1억을.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1억을 지급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약속을 뭐 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야. 계약금 1억 주고 만약에 약속을 뭐 하면? 위반하면. 그럼 약속을 누가 위반할 수도 있어? 갑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 한다면? 위약하면. 위약을 갖다 다섯 글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응?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야.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받은 계약금 있죠? 받은 계약금 배를 갖다가 551조 손배로 준다. 거꾸로 누가 위약할 수도 있어? 우리 약속 위반할 수도 있잖아. 다섯 글자가 뭐예요?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이 받은 계약금 1억을 갖다가 뭐 하지 않고, 응? 원상 회복하지 않고 똑같이 551조 무슨 배상? 손배로 뭐 한다? 몰수한다. 라는 뭘 맺었어요? 특약을 맺었어. 자, 물어볼게. 이 위약금 특약은
해약금 해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이런 특약은 특약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이런 특약이 있거나 말거나 다다다다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갑불 이쪽 저쪽 해토할 수 있어 없어? 어? 있지. 이 특약이 있어도 해토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약금 특약은 뭐해? 해약금 해제에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어느 누구도 해약금 해제하지 않았어. 근데 중도금 날짜가 완 중도금을 안 줘. 중도금은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니지. 선 이행 약속한 자가 중도금 안 주면 뭐야? 지체. 그럼 최고 들어가지. 안 갖고 가면 무슨 해제? 그럼 무슨 특약은? 무슨 해제? 아무런 영향을? 없어. 그럼 이걸 언제 써먹는 거야 이거는? 그래 이거 채무 불행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도금 안 줬지. 그럼 우리 위약한 거 아니야. 그럼 받은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 법정 해제한 다음에 원상 회복하지 않고 551조 선별로 몰수 끝. 됐어요? 그러면 1번 갑이 위약한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손해를 뭐하지 않고도 증명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한 액의 지급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위약금 특약은 저렇게 551조 손배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 채무 불쟁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뭐해서 포기해서 매수는 포기해서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해제가 무슨 해제야? 응? 이게 해약금 해제지. 세 번째, 갑은 을이 일단 중도금을 뭐요? 지급하고 난 후 계약금 배액을 모함으로써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뭐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되죠. 중도금 지급 이유는 뭐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다섯 번째, 을이 위약했어요. 갑은 자신이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입증해서 넘는 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죠. 4번이 맞으려면요. 이런 위약금 특약에다가 또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해요?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네? 뭐? 손해 입증 에? 더 추가 이런 말 있으면 이 위약 벌이라고 그래. 무슨 벌? 위약금 요 그대로 가고 플러스 뭐다? 손해가 더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특약이 있어야지 그 4번이 맞아. 이건 단지 뭐야? 손해배상 예정이란 말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거야.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위약금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71페이지 갑니다. 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 을이 아직 뭐예요?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갑은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 천만 원 받았으면 배 2천을 주고서 해야지. 두 번째,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 그 을은 계약금 포기, 각호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관할 관청의 허가는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또 허가 받기 전에 협력 의무 이행의 소 제기하는 거 있지. 자, 협력 의무 이행의 소는 이행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갑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게 무슨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럼 실제 뭐야? 손해만 배상받아야 돼. 그럼 이 실제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아야 돼요? 예? 입증해서 청구하여 내가 손해가 이만큼 났다는 걸 청구하지 받은 쪽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 그럼 또 어디다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 뭐 제기해야 돼요? 소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너무 과다하다. 예? 손해는 뭐야? 한 80%가 맞다. 그렇게 확정되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을 달면 깨끗해요. 머리가 깨끗하단 말이야. 잡음이 없단 얘기지. 그래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능한 한 저 뭘 특약을 달아주는 것이 좋아요. 문제 생겼을 때. 자, 네 번째.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뭐예요? 제기한 것. 판례는 이것을 이행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 다섯 번째,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을이 중도금 지급했다더라도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각각의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착수가 일방 착수야 쌍방 착수야? 일방 착수니까 갑이든 을이든 어느 한쪽이 이행을 뭐하면 착수하면 무슨 해제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8번, 3번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0페이지에 10번 담보 책임 가볼게요. 갑은 을소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로 알고 1제곱미터에 5만원씩 계산해서 1억 5천만원에 매수했으나 나중에 토지 측량의 결과 2,700제곱미터이었다. 그러면 이게 권리 전부 타인 거다. 2번 권리 일부가 타인 거다. 3. 수량 부족이다. 그럼 권리 일부하고 수량 부족의 차이가 뭐죠? 권리 일부가 타인 것하고요. 수량이 부족 있잖아. 일부 멸실 있잖아. 권리 일부가 타인 것은요. 그 권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응? 내가 사업을 하려면은 1,000제곱미터가 필요해. 예? 근데 가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형제야. 예? 형은 800제곱미터가 있고 동생은 200이 있어. 예? 근데 이 갑이 뭐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뭐야? 7이 넘겨줄 테니까. 그러면 권리 일부가 타인 거지. 네. 그러면 그게 존재하지 않아. 아, 존재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수량 부족은 뭐야?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뭐라고요? 없어. 저 자체가 없는 거야. 그 뭐야? 원시적, 객관적 일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권리 일부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수량 부족인지. 왜? 전부는 별로 이거 단독적일 때는 이거 하진 않네. 적어도 이거는 될 거 아니야. 헷갈리는 게 해서 뭐예요? 뭐인지. 권리 일부가 타인 건지 수량 부족인지 이게 헷갈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게 뭐하고 연관하는 거야? 이게 선의일 때 있겠지. 예?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몰랐을 때는 담보 책임 문제로 가는 거야. 근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럼 40번은 수량 부족이야? 권리 일부가 타인 거야? 수량 부족이죠.
1. 각 과을의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의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뭐요?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뭐요?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즉 10번에 1제곱미터에 얼마씩? 5만원씩.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그래서 10번. 자, 1번 질문은 뭐다?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옳은 게, 그런 게 아니고, 틀린 걸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내가 정신이 없네. 10번에 2번 볼게요. 선의 값은, 을이 뭐죠? 300m를 추후 뭐해서 취득해서 뭐했습니까? 추후 취득해서 갑에게 뭐요? 이전할 수 없음을 얻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뭐요?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맞죠? 선이 일 때는 뭐다? 안 날로부터 1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내가 좀 착각했습니다. 10번은 2번이 맞죠? 자, 만약에 이게 악이라 봅시다. 악의 매신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지. 자, 아, 이게 만약에 악이야. 이거 악이지, 지금. 이거 언제부터야? 계약한 날이야, 안 날이야? 그러면 10번, 2번 밑에다가 선의하고 반대 화살표 악의를 써봐. 선의하고 뭐다? 악의. 자, 선의 악의 할 때 만약에 선의가 들어가면 자, 선의 위에다가 에? 계약한 날 밑에다가 안 날 써봐. 자, 선의하고 뭐가 있어요? 악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의는 뭐 한 날이 있고 계약한 날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안 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악의도 써봐. 악의의 매수인 뭐한 날이 있고 계약한 날이 있죠. 안 나는 말이 필요일까요? 이미 뭐야 악인데 이게 필요 없잖아. 그 악의는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하고 선의는 계약한 날 알았어 몰랐어. 나중에 안 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어디다 여기는? 이거 연습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나와 답이. 이거 언제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의는 처음에 계약한 날 몰랐어. 선의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안 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할 때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뭐야? 계약한 날 이미 뭐야? 알고 있으니까 안 날은 없단 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선이니까 뭐예요? 안 나로부터 뭐다? 1년. 자, 거기 1번 지문은 그 10번에 보시면은 1제곱미터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만원씩 딱 여기 반드시 뭐 해야 돼? 기재가 돼 있어야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있죠?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판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꼭 1제곱미터가 5만원이다 이런 것이 뭐예요? 기재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수량 부족 뭐예요? 일부 멸실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거기 보실까요? 밑에 정답 해설에 1번 보세요. 1. 매매계약 당사자가 목적 토지 면적이 공부상 표시와 같은 것을 뭐예요? 전제로 해서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뭐였고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에 뭐죠?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뭐여?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뭐여? 기준으로 가격을 뭐여? 정하였으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죠? 그 매매는 뭐다?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되고 자 거기 보세요. 매매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뭐여? 기재하지 아니했다거나 매매 계약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뭐죠?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주고 저 이축권 이른바 딱지를 양도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도 달리 볼 것은 뭐요? 아니다. 즉 반드시 제곱미터당 5만원씩 꼭 이렇게 붙여야지만이 수량 부족 일부 매실로 보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0번에 3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원시적 일부 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게 쓰잖아 아까. 뭐?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전부 불능해서 쓰고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원시적 일부 불능 담보 책임이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 갑이 위토지를 경매 보험에서 뭡니까? 매각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얼마? 2700제곱일 경우 선의 갑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차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묻는 거야. 그 오른쪽에 써보세요. 오른쪽에다가 채권자 밑에다가 채무자 부동산 한 묶음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한 묶음 그 다음 밑으로 화살표 경매 그 밑에다가 화살표 경낙이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경낙인 그러면 매도인이 누가 해당하는 거야? 경낙인이 매수인이죠? 누가 매도인이야? 응? 채무자가 매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책임 묻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 받아간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묻는단 말이야. 근데 4번은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채권자한테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요구하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네? 채권자한테 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의 계약 체결 시 토지 실제 면적이 얼마? 2700제곱미터임을 알았더라도 악이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며칠 가지고 있습니다. 자, 275페이지가 써서 13번 볼게요. 13번에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수의 토지를 매각받고 수익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됐다?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 1. 갑은 X토지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일 거예요. 경매가 됐다. 그럼 이 중간에다가 이게 키워드야. 이해하는 것이 소유권은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 뭐 했다? 취득을 했다. 이 키워드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물건의 뭐를 가지고는 하자를 가지고는 담보 책임 예? 추궁할 수가 없다. 추궁할 수 뭐요? 없다. 왜? 아니 여기 있잖아. 소유권은 취득했잖아. 그럼 물건 하자 가지고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그럼 가서 임장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락 받기 전에 가서 현장 보는 게 뭐야? 물건에 혹시 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가보니까 뭐 벽이 뭐 이렇게 막 금이가 있고 보여 안 보여? 그죠? 그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물을 수가 없어. 근데 경매를 했는데 에? 만약에 소유권을 만약에 뭐 했다? 취득을 못 한다고 가정해봐. 예? 소유권 뭐 했다? 못 해서 가정해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이건 무슨 하자, 이거는? 이건 권리 하자잖아. 권리 하자는 뭐 한다? 담보 책임 충할 수가 있다면 되잖아. 예? 그러면 누가 경매 집어넣은 거야? 아까 썼잖아. 아까 누가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부동산을 뭐 한 거야? 이거 경매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경락 받았는데 만약에 수익권을 뭐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에 해당하고 이 사람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먼저 공격해야 돼? 자리가 없으면 배당받아간 누구? 채권자일 것이다. 1. 갑은 X터진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 뭐예요? 물을 수 없음이 원칙. 두 번째,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담보 책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경매 절차에서는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네 번째,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누구한테?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했다, 경락받았다. 그럼 가까운 사람부터 공격해 들어가란 말이야. 누구부터? 채무자. 자, 시험 보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5번까지만 합시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담보 책임.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기억. 매매 목적 토지 전부가 제3자 병 소유. 권리 전부죠. 갑이 토지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을은 선악불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다? 응? 예? 아, 옳지 않은 걸로 그럼 미안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 미안해요. 니은. 매매 목적 토지 중 일부가 제3자 병 소유. 일부가 병 거예요. 권리 일부 거죠.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아기 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아기는 여기 해제만 있지. 대금 감액만 있지.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습니다. 디귿.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뭐가 되노? 특정되노.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에 대해서 하자 없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예? 맥주를 삽니다. 그러면 맥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뭐야, 종류로 뭐야? 종도 있잖아. 그걸 이제 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되는 거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을 거 아니야. 과자를 딱 사갔는데 가서 뜯어보니까 변질돼 있어. 그럼 뭐든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종류 매매는 바꿔달라 할 수가 있어. 근데 특정물 매매는 처음부터 특정된 것들은 뭐야? 안 되겠죠?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 니은 X죠. 그 다음에 리을. 그건 답은 나오죠? 니은 골라놓고 그 다음에 디귿 맞으니까 그죠? 답이 나오잖아. 박스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니은 X잖아요. 그럼 니은들한테 3번하고 4번밖에 더 있어? 기억은 이미 건너왔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맞으니까 4번이 나온단 말이야. 안 읽어도.
자, 리을 갑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을 뭐요? 매도하면서 채무자 자력을 뭐 했을 때는 담보했을 때는 계약 체결 시 자력을 담보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뭐요? 변제기의 자력입니다. 그래서 270페이지에 리을 있죠? 가로쳐놨네. 어디 도달한 거?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했다는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기 때문에 언제? 매매 계약 당시 뭐야? 자력을 담보한 추정하지만 아직 뭐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뭐할 때는? 담보한 때는 언제 거?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변제기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 거? 변제기 자력입니다. 좀 어려울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자, 15번은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